쏘는 냄새, 김치 특히 잘 익었을 때 톡 쏘는 냄새. 여러분, Just Start English 오늘 4월 20일 됐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이렇게 Spring Cleaning, 봄맞이 대청소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천연 세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 환경과 뭐 기후 변화라든지 요즘 정말 이거는 몇몇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나 뭐 청소년 할 것 없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제도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조금 자연적인 천연 성분이 들어간 것을 쓰자라는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Natural cleaner. It's a natural cleaner. 이건 천연 세제네? It's a natural cleaner.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두 개의 패턴은요. 바로 닦는다. 청소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편편한 표현을 이렇게 문질러 닦는다 라고 할 때 그 표현도 있겠고요. 또 하나 알아볼 것은 바로 107쪽에 있는데 어떤 냄새가 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닦는다라고 할 적에는 wipe. wipe. W-I-P-E. wipe. 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냄새가 난다라고 할 적엔 smell, smell 이런 단어를 쓸 거예요. 자, 첫 번째 알아볼 건요. 내가 어떤 걸 박박 문질러 닦을게요. 라는 겁니다. 자, wipe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wipe down. down을 하나 더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wipe down 뭐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I will wipe down. 자, 본문을 보면은요. I'll wipe down the sinks and the counters 라는 문장이 맨 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I'll wipe down the sinks and the counters. 모두 지금 부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크대, 싱크대 있죠? 싱크대는 싱크는 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푹 파져서 우리가 뭐 씻는 그 공간을 싱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면대도 싱크가 되는 거고 설거지하는 것도 이 싱크가 됩니다. 싱크는 표면이 이렇게 둥근 것이 가장자리만 둥글지 사실은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평평하죠. 자, 그럴 때 이렇게 평평한 표면을 특히나 박박 이렇게 문질러 닦는 경우가 wipe down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싱크와 카운터, 카운터가 뭐예요? 부엌 상판이죠. 그 상판도 카운터 역시 평평하니까 문질러 닦는다. So I'll wipe down the sinks and the counters가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물티슈를 가지고 의자들을 닦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티슈, wet tissues, wet tissues라고 하게 됩니다. water tissues라고 하지 않고 wet tissues라고 하거든요. I'll wipe down the chairs with wet tissues. I'll wipe down the chairs with wet tissues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뭐를 가지고 with로 되는 거죠. 자, 내가 탁자 위를 닦을게요 라고 한다면 I'll wipe down the table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뭐뭐한 냄새가 납니다. smell 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이 김치는 무척 톡 쏘는 냄새가 나네요 라고 한다면 톡 쏘는 냄새가 영어로 pungent 입니다. pungent, P-U-N-G-E-N-T 톡 쏘는 냄새, 김치 특히 잘 익었을 때 톡 쏘는 냄새, pungent Smell so pungent. 대단히 그런 톡 쏘는 냄새가 나네요. This kimchi or the kimchi smells so punge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좋은 냄새가 나네요. Smells nice. Oh, smells bad. 나쁜 냄새가 나네요. 등등 뒤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면 어떠어떠한 냄새가 난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Okay, then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